인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네. 자, 문제 한번 봐볼래요? 어, 특별법 마지막 문제인데, 어, 1번에 보시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어,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 특별법을 먼저 푸셨나요? 한번 봐보면 좋은데, 특별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좋거든요. 항상 특별법은 75번부터 특별법이 돼요. 그래서 75번을 먼저 풀고 앞으로 학교론을 가면 이게 딱 맞아지더라고요. 거의 10년 동안 검토를 해 보면 그게 옳은 풀이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습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잡으면 긴장이 돼서 문제를 천천히 읽다 보면 그 학교론 일본의 부동산 특징이나 수요 공급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 버리면 뒤에 계약법이나 특별법의 지문이 좀 길거든요. 상대적으로 거기서 밀리는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특별법 75번을 먼저 풀고 앞으로 오면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집중력에서. 그래서 그런 게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 나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일본을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어, 대항요건을 우선,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어, 대항요건이 인주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럼 주택의 경매시 그 환가대금이라고 하는 게 경락대금이에요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 2번하고 요 4번을 좀 묶어놓으실래요? 2번, 4번요 우리가 임차인은요, 어, 임차인은, 어, 경매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집행권원이 판결서거든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집행권원 없이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에, 경매를 신청하면 돼요. 전세금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부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는 추정력이라는 게 있죠.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피담보 채권이 기재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 1억을 빌렸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구나라고 추정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로 경매를 붙일 수가 있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 자체가 보통 안 됩니다. 이 등기가.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보증금 1억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문이라는 걸 부여받습니다. 그 판결서 제일 뒷면에 보면 집행문이 부여되거든요. 그 집행문을 가지고 그 집행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해요.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서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집행권원이라 그래요. 보통 집행권원이다라고 하는 거. 이 집행권원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때. 이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어, 나중에 경매가 다 끝난 다음에 경, 주택의 경매 시 임차인이 그 환가 대금, 경락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요. 주택을 양수인 누구냐면 경락인입니다. 양수인에게 인도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때는 살면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 대금을 받을 때는 경락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고 어~ 3번 같은 경우는 어~ 확정일자를 대항요건과 같은 날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항요건이 어~ 인주예요. 여기는 인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원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대학요건과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날짜에 받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대학요건을 5월 1일날 내가 대학요건을 받았고요. 대학요건을 갖췄고 전입신고를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5월 1일에 도장을 받았다. 그러면 대학력은 언제 생기냐면 5월 2일 0시에 생기는 거고 우선 변제권도 5월 2일 영시에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대항요건은 5월 1일날 받았는데 확정일자는 5월 3일날 받았다. 그럼 당연히 대항요건은 5월 2일 영시가 되는 거고 우선면제권은 5월 3일 주간이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도장을 여기 우선 대항요건을 갖추면 도장을 찍는 날우선면제권이 있어요. 등기도 그날 등기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꾸로 5월 3일이고, 얘가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대항력은 5월 4일 날 0시에 나오는 거고요. 우선변조권도 5월 4일 0시에 나오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우선 이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주가 기준이에요. 인주 대항요건이. 그다음에 5번이 정답인 건 아시죠? 금융기관 은행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은 안 됩니다. 자인은안 되고 반드시 금융기관만 이걸 양도 받아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임차 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가 그럼 여기에 포인트가 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저당권이고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당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 A 임차인이 그래서 여기 인주가 있다. 플러스 확정일자가 갖췄다. 그러면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지만 확정일자가 있어서 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배당 신청을 해보려면 임차인은 스스로 배당금을 받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의사로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당 신청을 한다면 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어, 표시한 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 대항력이 인주예요 대항력을 구입한 후에 구비한 후에 소유자가 제삼자에게 이전이 됐어요. 그럼면 갑의 집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자, 얘가 인주를 갖춘 거죠.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신소유자가 아,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어, 그래서 나중에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원래 기존에 있던 원래 임대인에게 이 보증금을 갚아준 것을 구상권으로 해서 부당, 부당 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자기 채무 변제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누구예요? 이게 갑이죠. 이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없다 그랬으니까. 자, 3번에 대항력을 갖췄어요, 임차인. 대항력을 갖췄다면 무조건 저당권 앞에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 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요건네요 그럼 A란 사람이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저당권이 들어왔고 뒤에 A란 사람이 전세권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보증금, 전세금 1억입니다. 각각 각각은 아니고 같은 사람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배당 신청을 했어요. 배당 신청을 했는데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5천 못 받은 거죠. 그럼 말소 개준 권리 앞에 있는 이 임차인 못 받은 5천만 원을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죠.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이 여기 없어요. 그냥 전세권 뒤에 있습니다. 그럼 5천을 받고 5천을 못 받았죠. 이거 못 받는 거죠. 당연히 대항력이 없으니까. 근데 대항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 전세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 받았고요 일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요 이 보증금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 낙찰자에게 주장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양수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매수했다 아 이걸 사버린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 집에 자기가 임대차를 사는 거거든요. 그럼 혼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함이 원칙입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임대차를 살지는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라는 거 보이죠. 동의를 받아서 확정 일자부 기관에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보 제공 요청권이에요. 이게 아 제가 그 뒤에다 문제를 하나 더 놨죠. 저번 주에 같이 복수 정답을 인정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여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등록상 열람청구권이거든요. 명칭은 달라요. 지금 명칭은 다른데, 음, 여기는 일본인 건 아시죠? 여기는 주임법은 제한이 없고, 상임법은 지금 구억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4번에도 등록상 열람청구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만자가 들어가서 틀리다해가지고두 개를 제가 복수정답을 저번주에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여기는 상가 건물은 등록상 열람청구권이고 그다음에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 갔나? 어, 여기 정보 제공 요청권이에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 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나와도 이 제기를 하면 같이 받아 줍니다. 이건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상가 건물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임대차 주임법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둘다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가 있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민센터에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 상가건물은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건요. 기관 자체는. 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요것 정도는 하나 체크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 권리금 해수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3번에 보면 3번에 보면 이게 상가건물인가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가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나오죠. 그럼 권리금이 주세 주임법에 있나요? 상임법에 있나요? 그럼 이게 상임법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머리 문제를 풀때게 아, 이게 상가 건물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주임법인지 상임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실례예요. 저에 대한 실례. 왜 그러냐면 권리금, 상임법만 있는 건데, 1년 내내 가르쳐드렸는데 이걸 물어보면 좀 실례죠. 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어, 질문의 케이스가 보니까 어, 그런 게 있어요.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제가 항상 그 번호를 가르쳐 주잖아요. 민법 총책은 41번부터 50번까지고, 51번부터 64번까지 물권이고 65번부터 74번까지가 계약법이에요. 나머지가 특별법인데, 제가 그 번호를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머리 체계가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계론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부동산 학계론의 수요 공급인가요? 그거 아신가요? 어, 감정평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감정평가 문제입니까? 투자론은 언제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투자론인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머리 사이클이 바뀐다는 거예요. 머리 사이클이. 이게 삼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문제, 사례 문제가 위험부담인지 아닌지 얼마나 사이클이 중요해요, 머리가. 그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머리가 신기하게, 자체가.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어떤 행동에 의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습관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 수능시험,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에다 물어보세요. 고2나 고3한테, 야, 킬러, 수학에 킬러 문제가 몇 번이야? 그럼 단번에 뛰어 나옵니다. 29번이요, 31번이요? 바로 알거든요. 그게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번호가. 그럼 자기들이 29번의 수학문제가 킬러문제라는 걸 알면, 그게 머리가 사이크가 넘어가면서 맞춰지거나 못 풀면 그냥 패스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민법상의 임대차가 73번에 나왔습니다. 그럼 민법상의 임대차 73번이, 73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일까요?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일까요? 그냥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왜요? 75번부터가 특별법이니까 그럼 사이클이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다르거든요 민법상의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약간 달라요 그게 조금 조금씩 그 머리 사이클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사이클을 자 그러면 권리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옳은 걸 말하는데 이 권리금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들어오면서 최초 임대차 기간이 있고요 전체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인데요. 이게 갱신 요구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갱신 요구권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10년이 끝났어요. 그럼 이 사람 나갈 사람이잖아요. 나갈 사람도 권리금 보호 기회를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당연히 부담합니다. 이게요, 이게. 이 여기 보면 권리금 해소 기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 상가금을 임대차는 임대차가 에, 종료되잖아요. 종료되기 몇 개월까지 예요 6개월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3개월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로 늘었고, 아직 시험에 기출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는 임대인은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가 없는데, 갱신 요구권이 종료가 돼서 나갈 사람도 방해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권리금 해소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된다. x 가 됩니다. 미리 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건요. 3번의 임차 목적물 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년간 장사를 안한 거예요. 임차인이 비워준 거죠. 그럼 영업상의 노후가, 노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질 확률이 많겠죠. 그래도 우리 조문에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지 1년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간 영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을 신규 임차인,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절할 수있다가 아니라 음,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1년 6개월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년 6개월을 셈에 기출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 다음에 4번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임대인이 이, 이, 요 주어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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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가. 주어입니다. 주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 해수를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상액을 얼마로 정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신규 임차인이 주어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 당시 바닥 권리금이 원래 있겠죠. 기존 권리금이 이게 3천이었다. 그럼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예요. 낮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에 자 여기 보면 이 권리금 해소 방해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에 중요하죠. 임대차가 언제예요?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인데. 여기가 임대차 종료된 날이거든요. 그럼 임대차 종료된 날이 여기예요. 종료된 날이 여기서부터 몇 년이라는 거예요. 네, 3년 안에는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문제예요. 종료되기 전에 여기가 방해가 종료됐어요. 방해. 방해가 종료된 날도 3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임대차 종료 1년부터 3년인데 여기가 방해가 음, 방해가 종료된 날,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그러면 X가 돼요. 이것도 세번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 5번 지문은세번 정도 우리 시험에 나온 시험입니다. 권리금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니까 글자 바뀌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끝나자마자 바로 5번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내가 화장실 갔다 왔나 봐요. 그러고 나서 바로 5번을 긁어다가 붙인 것 같아요. 4번을 빼먹고, 4번을 바라는 거죠? 프린트 보시라고요. 4번. 자,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인가요? 어,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그 의결권자의 몇 분의 몇이 필요한 거죠? 예, 5분의 4가 필요한데, 2번 보세요. 이 5분의 4는 건물마다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101동 5분의 4 102동 5분의 4가 필요하지. 우리 주민이 전세되니까 5분의 4 그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재건축은요. 아파트 단지마다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괄 5분의 4가 아니라 건물마다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3번. 재건축결의가 있는 경우에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가 있겠죠. 5분의 1그 사람들에게 서면 동그라미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를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이 없으면 이를 거절로 봅니다. 거절로. 그럼 거절이 되면 5분의 1 때문에 재건축이 안 들어가면 5분에 사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1 사람에게, 당신 이거 팔고 나가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도 청구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4번이 정답이 됐는데요. 재건축을 할때그 분담금이 문제예요. 건축비가. 예를 들면, 우리가 5층짜리 건물인데, 30층을 올릴 거다. 그럼 25층 정도는 일반 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할 거고 각각 세당 한 1억 정도는 분담금을 해야 된다는 라게 재건축 결의할 때 그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에 재건축 비용의 분당액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재건축 결의는 그냥 무효가 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4번이 정답이고 5분의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가 필요한데, 만약에 5분의 4가 미달이 돼 가지고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 등의 매도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5분을 한번 봐 보세요. 담보가 등기인데요 양도 담보죠. 정확히는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갑은 을에게 1억원을 차용합니다. 갑, 그다음에 을, 그리고 자기 소유 부동산이죠. 토지를 누구한테요? 을 앞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 담보는 소유자가 누가 되나요? 소유자가? 갑 사용 수익은 누가 하 나요? 갑 의리한다고요. 갑이죠. 이저당권자예요 그냥 저당권자 돈 빌려주고 지금 담보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그 다음에 그 사용 수익도 누구 하는 거예요? 갑.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예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자, 전부 다 갑이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 이, 이자가 명의 신탁에서 배우자 간의 적법한 명의신탁의 대내적, 대외적을 여기다 접목시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요. 그래서, 소유자도 갑이고, 사용수익도 갑이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위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갑이 가지고 있는 거고, 임대할 권할, 사용수익도 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에게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 갑은 변제기로부터, 오,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담보 가등기나 양도 담보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는데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거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였죠? 네, 선이 10년이에요. 선이 10년. 그래서 선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거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변제말소가 된다, 안 된다. 변제말소가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이 10년은 꼭 애와 두시라 그랬습니다. 이, 어, 담보 가등기에서 제3자는 선이만 보호되어 양, 저기, 명의신탁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곳이고 달라요, 그게. 근데 두 개가 오버롭 돼가지고, 양도담보에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면 환장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만 선이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여기 가든기, 양도담보에서는 선이 자만 보호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것은 우리 시험법에선 명의신탁밖에 없어요. 명의신탁밖에.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 양도담보는 선임만 되는 겁니다. 담보가등기는. 자 갑의 말소청구가 재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요. 이로써 우리 담보목적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을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안 해야 돼요?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 질문 아닌 질문을 던져 보면요. 담보 가등기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담보 가등기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어, 가등기 담보 가등기권자 가등기니까 본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단 전제 조건은 청산금이 지급됐다는 전제겠죠. 양도담보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양도담보권자는요, 당연히 뭡니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받을 때,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할 때 소유권을 취득해요. 양도담보 등 가등기 담보 등 등기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 4번. 을이 청산 절차 없이 위 토지를 선의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네요. 그럼 선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갑은 누구를 족치는 거예요? 을을 불법 행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남의 물건 팔아 먹었잖아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사용 수익권 누구예요? 갑입니다. 자, 정이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불법으로 점유했을 때, 누가 손해를 본 거죠? 누가요? 갑. 사용수익권을 침해 당한 거니까, 당연히 갑은 정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의리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이걸 대내적, 대외적을 못 찾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헷갈려가지고 답을 못 찾는다고. 이 자체가. 반드시 4번이 정답이니까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어, 6번의 명의 신탁인데, 이 명의 신탁은 풀어보면, 어, 뭐와 관련된 거죠? 음, 뭐가요? 이게 무슨 명의 신탁이에요? 어, 계약 명의 신탁이 되죠? 그러면, 갑하고 의리 명의 신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람한테 자금을 줬네요. 그리고, 요렇게 병이라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계가 넘어왔죠? 자, 일단, 명의 신탁은 뭐, 무조건 무효인 거죠. 병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무효. 어, 자금은 줘야 되죠. 부당이득이니까. 등기 주면 안 되고요. 자, 병이 관건이죠. 병이 명의 신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선이, 어,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을. 병이 악입니다.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병. 자, 근데 얘가 팔았다. 정은 적극 가담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뭐 껌이죠. 지금은 자, 틀린 거 갑각을 명의신탁, 벽선악 불문하고 당연히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은 무효. 자, 병이란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 그럼 병은 뭐가 돼요? 에, 선의가 되죠. 그럼 매매유효무효, 매매유효, 등기유효무효, 유효. 그러면 의리 소유자가 됩니다. 아, 이렇게. 자 갑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의리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죠? 자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등기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명의신탁 부실법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권한 법률은 원래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우리 대화가 되는 거그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이걸 부실법을 금융실명제를 발표하고 여름에 그 다음에 요걸 발표를 했어요. 그 요걸 발표할 당시에는 그 부실법이 명의신탁법이 없을 때는 부당이득으로 등기를 넘겨줬었어요. 그 이후에 이 부실법이 공포가 되면서 자금을 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저, 그 당시에 처음에 나올 때는 부실법 시행 전이냐 시행 우냐, 후냐 후냐 요걸 구별해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착화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된다로 바뀐 거죠 지금은요. 3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자, 4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랐다 그럼 뭐예요? 선이. 그럼 그 후에 그 후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요? 어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는 법률행위 시 계약시가 기준이지 그 이유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정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병이 악이. 그럼 병이 악이면 어떻게 돼요? 매매무효등기무효 무효, 소유자는 병. 근데 을이 뭐예요? 을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습니다. 그럼 정은 적극가담이란 글자가 없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음 3번이 돼요. 뭐 이제 특별법은 원래 5 6문제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네 문제 다섯 문제는 맞겠죠. 한 문제를 여유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판례 때문에 그래요. 1번과 2번이 보통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많이 들어두면 맞힐 수 있는데 많이 안 들어두면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특별법 6문제에서 네 문제 이상은 맞히지 않겠냐 그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맞히려고 음, 좀 하면 더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시면 핵심 으로 와볼까요? 자, 우리가 그 삼자를 위한 계약인가요? 아니 끝났나? 아 매매가군요. 매매 아닌가요? 자, 해지 안 했어요? 전혀 구별이 안 가죠. 응? 아, 그랬어요? 자 해지 한번 봐보세요. 해지에서 효과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말 모르니까 자 어, 와보세요. 해지 효과로 자, 해지 효과가 여기서 그 해제권을 행사할 때에 다른 건 놔두시고요. 이제 요걸 하나 보자고요. 어, 해제할때 가장 중요한 게요 합의 해제예요. 그거 아시죠? 합의 해제는 성질이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럼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럼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합치가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합의 해제가 있어야 되고 원상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을 반환할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는 거. 손해 배상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음, 안 물어줘요. 그러나 뭐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3자 보호 규정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된다. 그래서 어, 여기 합의 해제는 꼭좀 정리해 놓으세요. 요거 요거 요 요거까지. 그래서 어시은에는 답은 아마 합의 해제는 요거나 요거나 요게 답이 돼요. 요세개 중에서 답이 나오니까 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잠깐 봐 볼래요? 여러분들 이 계약 어, 해제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건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달라요? 어, 같아요? 글자가 일단 다른데 그죠 여기는 해제지만 그죠 앞에가 여기는 계약 해제잖아요. 그럼 이 계약이 뭘까요? 어, 매매계약, 교환계약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매매 교환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까요? 합의로 해지하는 거예요. 합의로 해지하는 거. 그럼 우리가 보통 어, 계약 해제, 해지에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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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해제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 요걸 말하는 거지. 여기는 합의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라는 거죠. 여기는 계약 첫째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거고. 여기는 해제하겠다는 거죠. 해제를 합의한 거예요. 지금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합의 해제는 계약인데, 합의 해제했다가 나중에 합의로 어, 합의로 이걸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의 이혼했다가 다시 또살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걸로 합의 해제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기존 계약을 우리가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하자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시 합의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를 꼭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 예전에 해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가 배정되는데, 합의해제가 꼭 들어가는 습관이 좀 있어요. 요걸 하나, 음, 체크하시고요. 취소하고 해제는 거의 안 물어봐요. 나온 적은 있어요. 안 나왔다는 건 아니고 나왔어요. 25일도 나왔는데 이 취소와 해제는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부당이득하고 원상회복이에요. 이게요. 여기 취소에서 부당이득은 반환 범위가 달라요. 선의자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른데. 여기 해제 원상회복은 계약을 깨게 만든 채무자가 됐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전부 반환이에요. 여기는요. 무조건 전부 반환이에요. 둘 다. 근데 여기는 선의자 악의에 따라 반환한 범위가 다르다는 거. 여기 위에 있는 거뭐 모든 법률 행위 에 사용한다. 여긴 계약만 쓴다.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밑에 것만 하나 체크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제가 될때 해제 사유가 있다 그랬었죠. 근데 해제 사유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은 최고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한번 봐보면 음, 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요. 요 집에 뭐가 있어요? 5월 이렇게 을하고 예, 1억에 5월 1일날 계약을 했어요. 지금 계약을 할그 시에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니까, 어, 과배치 부동산에 아무런 제재한, 제재, 어떤 그 등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약할 당시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든지, 압류, 가압류 등기가 있다든지, 그게 전혀 없었어요. 깨끗하니까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6월 1일 날, 잔금을 칠할 때, 다시 또 등기부를 띄어 봐요. 그래서 중개사들은 등기부를 두번 띄거든요. 음, 계약할 당시 한번 띄고, 그 다음에 잔금 칠할 때 법무사 사무장,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넷시 앉아 있으면서 그날 아침에 띈 등기부를 보여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잔금을 칠하고 등기를 치는데, 여기에 잔금을 칠하려고 했더니 이 부동산에 뭐가 붙어서 이 사이에, 요 사이에. 가압류 등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그럼 가압류라는 건 갑의 채권자가 요 갑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매수자는 잔금을 치라할 수가 없겠죠. 불안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매도자는 깨끗한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으니까 일단 요건 뭐예요? 채고을 먼저 합니다. 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달라 말소하지 않으면 나 이거 잔금못 칠하겠다 라고 최고를 먼저 해요.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커피 자판기에 300원을 넣고 커피 버튼을 눌렀는데 커피가 안 나오면 발로 차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최고를 먼저 하고요. 이행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를 하시고요. 그럼 일정 기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해제 의사를 표시해서 해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최고 없이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문제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안 내려고 해요. 이걸 잘안 내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긴 한데 이게 자 이행 불능 보인가요? 그럼 이행 불능은 이행이 가능하다는 거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면 이행 불능이라고 넣질 않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여기다가 이행이 이렇게 써요. 아니면 이, 뭐 가배채무가 이행을 이렇게 써요. 여기 사이에 어떤 조사가 들어가요. 그럼 조사가 들어갈 때하고 붙어있을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느낌이. 첫 문제를 풀다 보면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권 이전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는 바람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행 불능하면 금방 찾는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서수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겐지를 잘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행이 뭐라고요? 불능이 되면 굳이 체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뭘하면 된다. 바로 그냥 해제를 해서 그냥 소멸을 해 버립니다. 해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해제는요. 그다음에 정기 행위 하고 나오는데 정기 행위도 그냥 나오질 않죠. 정해진 일정 기간 그래요. 여기는요. 어 일정한 기간 내에 기간 내에 어,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섬장이 가서 정기 행위 그럼 박스형 문제예요. 박스형 문제가 아니고, 나열식으로 들어간다면, 이걸 쓸 거거든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우유를 신청했어요. 매일 하나씩. 30일날, 30개를 갖다 주면 안 되겠죠. 내가 생일날이 5월 1일입니다. 그럼 5월 1일날, 케이크가 주문을 했는데,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건 최고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뭐는 해라? 해제 의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불완전 이행이 됐는데 추환이 뭐예요? 불가능하다. 추후에 완전히 고칠 수가 없다면 굳이 최고한다고 해서 이행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최고 해안 해요? 안 해. 근데 뭐는 해라 해제 의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요게 최고를 요하지 않기로 특약했다라는 게 뭐죠? 이게 최고 이걸 배제 예, 특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박스형이 나오면 요게 나올 거예요 최고 배제특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할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표시됐다는 것은 난 죽어도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건 최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해제 의사는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자, 이행,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뭐 했다는 거야? 철회. 요 철회라는 글자가 분명히 들어와요. 명백히 철회라고 한다면 이때는 최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 거절 했다가 그걸 철회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이행, 거절 했다가 최고했다, 철회했다는 것은 이행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행 한거예요못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야. 그 때는 최고를 먼저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제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약정해제권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약정해제권. 어, 약정해제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미리 정해놓았는데 정말 나중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약속한대로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된 거죠. 그때는 최고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근데 뭐는 해라? 해제 의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7번에 이제 사정 변경을 하나 써놔볼게요. 어, 이 사정 변경은 웬만해서는 어, 예전은 아예 사정 변경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시대 흐름이 사정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 변경은 무조건, 무조건 해제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견할 수 없는 사유로 상황이 급변한 거야. 예를 들면 전쟁처럼. 이게요. 만약에, 어, 내년에 집값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통 안 좋다고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언론 매체라든지 보시면. 그죠? 렇 그래서 내가 오늘 집을 샀습니다. 계약을. 5억에. 근데 뭐 집값이 툭툭 떨어집니다. 이게 폭락이 되는 거야. 3억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사정 변경으로? 안 됩니다. 왜? 애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정 변경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가격이 뭐급격하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애견 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정 변경으로 해지할 수가 없는데, 애정, 애견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도 해지할 수는 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최고하지 않고 뭐는 해라 해제 의사는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8번 같은 이름들 우리가 담보 책임 있잖아요, 그죠 담보 책임에 가면 매매에서 담보 책임에 가면 해제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고 거기서도 당연히 최고를 하지 않지만 해제 의사는 꼭 하고 해제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건 작년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써놓죠 제가 어, 이행 불능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리 어, 이행 거절이다 그럼 요건 최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일단 최고 안 하죠 근데 뭐는 해라 해제 의사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이게 음, 자 여기가 만약에 이행 날짜였어요 10월 30일 날 이행 날짜인데. 이행 불능이나 미리 이행 거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10일 여기서 이게 불능이 된 거죠 그럼 여기까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행기까지 기다려서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 계약이 쌍무 계약이었다 그럼 쌍무 계약일 때는 반대급부 채무가 이행되어야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반대급부가 제공된다고 해서 이행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대급부라고 하는 게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도 간혹 가다가 예상 문제 같은 거 보면 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제가 정리를 해두라고 써드렸을 거예요. 아마. 자 그다음에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행사한다 그랬어요? 네, 상대방에 대한 뭘로 한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원래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도달이 되면 철회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도달하면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달되면 철회가 안 되는데 발신주의 두 개는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그랬죠. 어, 하나가, 그, 무권 대리에서, 어,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 하면, 요, 발신주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그래서, 요두 가지, 격승발, 요것 정도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해제권은 단독행위인가요? 계약인가요?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에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 그래서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유리하면 가능하다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잘안 나오는데, 요 불가분성은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답이 안 돼요. 나오기 나오는데 장식품처럼 나옵니다. 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불가분성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불가분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죠? 불가분성 하면 어디서 나와요? 어, 첫 번째는 유치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어, 피담보채권하고 어, 그 목적물 점유사는 부정성,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 유치권에서, 어, 세탁물 두벌 기억날까요?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그게 유치권의 불가분성이에요. 그죠? 그럼 저당권에서도 피담보 채권이 1억인데, 1억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자는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어요. 그것도 불가분성이고, 지역권에서, 그 지역권하고 요역지는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 기억나죠. 그때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한다. 기억나요? 어, 자기 지분 위의 지역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불가분성이에요그 다음에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이두 개인데요. 갑이란 사람이 꼭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a, b, c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 해제권자가. 어, 이 사람이에요 해제권자가 갑을 해제권자가 그럼 해제권자가 갑을이면 채무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채무자는 ABC가 되죠 해제권은 언제 나와요 해제권은 아무 때나 나와요 해제권 언제 나와요 어? 해제권은 언제 나와요 채무 불리에 그럼 채무자가 누구예요 ABC ABC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해제권자가 누구예요 갑을. 해제권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갑이 이렇게 A에게 우리 해제해. 그럼 너무 쉽게 해제가 되버리거든요 계약은 될수 있으면 해제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계약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게 해놨어요. 전원이 전원에게 갑이 A, B, C 이렇게 하고요. 을이 A, B, C 하게 하는데 이게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동시, 이시, 상관이 없습니다. 단 결정적인 한 방이 뭐냐? 얘가 이무 규정이라는 거. 그럼 이무 규정이니까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달리 정할 수도. 그 다음에 또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1인이 해제권이 소멸해요. 그럼 누구도요. 전원이 소멸합니다. 즉 갑이란 해제권자가 자기 해제권을 포기해버리면 을도 같이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는 거고요. 어, 번앤데 번앤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갑과 을이 해제권자잖아요. 해제권자인데 해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갑과 을이 예를 들면 토지를 사가지고 그 위에 거, 건물이 있었나 봐 낡은 건물이 근데 갑과 을이 그냥 철거해 버린 거야. 이게 철거했는데 A, B, C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은 해제권자죠. 근데 해제권자가 그 목적물을 변형하거나, 뭔가 소, 소멸시켰거나, 뭔가 형태를 변경시켜버리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명문 규정이, 조문회가. 그것도 하나, 머릿속에 살짝 기억하고 계시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강아지를 하나 사갖고 왔어. 사갖고 왔는데, 뭔가가 뭐, 보조, 뭘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이행을. 근데 그 사이에 어이 갑이라는 사람이 개를 성형수술해 가지고 얼굴을 확 바꿔놨어요. 그럼 이건 뭐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제권자가 해제 목적물을 변형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또훼손을 시켜버렸다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어도 행사를 못합니다. 그 조문도 있으니까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해제권에 우리가 효과는 몇 가지라고 했어요? 효과는요. 세 가지. 뭔뭔 뭐, 뭐, 뭐였어요? 어, 첫 번째는 해제 소급효가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원상회복.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어, 손해배상.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여기가 소급 뭐라고 했어요? 무효.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개거든요.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 당연 복귀라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이 집이 있고 을한테 집이 매매가 돼서 예, 등기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가 있는데 여기서 계약이 해제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해제가. 그럼 사람이 또 여기서 또 빠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아니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 있는데 뭐 계약이 해제가 되지? 또 그걸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이 많겠어요. 뭐이 친구가 잔금이 없으니까 내한테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그 집을 단, 어,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을 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뭐 소유권은 가져갔는데 잔금을 안 칠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운 입장에서는 재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계약이 깨진 거야. 깨지면 여기 을한테 넘어간 등기를 말소하고 당연히 뭔가 말소하고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이 회복된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뭐 채권적 효과설인데 뭐 의미 주지 말고요. 아니다. 그냥 을의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 등기와 상관없이 당연히 갑에게 복귀된다. 이게 물권적 효과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우리 시험은, 우리 지금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 즉, 당연 복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 학설을 쓰지 않고, 그냥 등기 없이 당연 복귀한다. 아,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요? 예, 네, 갑이 돼요.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을.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걸? 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청을 행사해서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갑이 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병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드, 매매가. 자, 병이 지금 현재 소유자인데, 그 사이에 계약이 깨진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그럼 소유권이 당연 복귀가 돼버렸어요 그럼 당연 복귀를 돼버리면 얘는 뻥치는 거예요 난 누군도 모르는데 내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니까 당연 복귀 등기 말소하지 않더라도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요? 제3자 보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근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3자 보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삼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해제 전이에요. 해제 전이면, 무조건 삼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되는 거고, 문제는 요거였죠. 해제 후가 됐다. 그럼, 해제 후는 어떻게 해요? 해제 후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해제 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갑과 을 간의 계약을 맺었고, 등기도 을 하게 있어요. 계약이 깨졌죠? 소유권 당연히 복귀 됐죠? 지금 상황이 등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 그럼 당연히 요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이 깨졌으니까 등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나쁜 놈이에요. 이걸 팔아먹어버린 거야. 병한테, 이렇게. 자기 앞으로 등기가 지금 돼 있으니까. 근데 병이 얘가, 어, 계약이 깨져서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알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등기를 떼어 보지만 떼어 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요? 물로 네. 그러면 이걸 믿을 거산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우리 또 원래 계약 깨졌는데 가지고 있구나 알고 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해제 후에 는 누구만 보호돼요. 선이 3자만 보호되고, 그럼 아기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던 게, 19회 때, 20회 때, 21회, 23회, 24, 24회까지 그 뒤부터는 잘안 나와. 이 문제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 뒤로 이제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3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그 예시를 들어가지고 예를 찾게 만들어. 이제 예를 그래서 문제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왜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문제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고개 삼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저는 요거였죠.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아니, 돈이 있어요. 그럼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넘어와요? 여기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매매가 되면서 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야? 돈 달라고 하지. 매, 매, 대, 금? 채권이라고 해 매매 대금 채권을 갖게 돼요. 어,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값은 을에게 돈 달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고 그냥 값만 놓고 보면 매매 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지 뭐 같은 의미지만 그러면 매매 대금 채권을 얘가 갖고 있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거야. 그럼 매매 대금 채권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매매계약이 없어졌는데. 알아듣나요? 네. 그럼 매매대금. 얘가 매매대금. 앞에서 매매대금도 안 써요. 그냥 채권 그래요.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뭐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매대금 채권이요. 그러면 채권을 뭐 한다는 거야? 이 갑의 A란 채권자. 예, 갑의 채권자. 얘가 이 채권을 뭐예요? 압류한다든지. 가압류한다든지, 여기를 양수받은 거야. 갑으로부터 나 대신 당신이 받으세요. 하고 양수인지. 뭐예요? 채권을. 그런데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럼 매매 대금 채권이 존재하겠냐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애들이 어떻게 보호가 되겠냐고. 얘 선이래. 얘 선이래요. 보호해야 안 해요? 선이고 나발이고 보호하네요 보호할 채권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그는요 그래서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채권을 양수 받은 사람, 그러면 절대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이게요. 근데 매매가 되는 바람에 집이 여기 넘어왔죠. 인자 매수자 앞으로. 그럼 계약이 깨져도 집이 없어지나요? 집이 불났나요? 이게 그러면 이 집을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전득했어. 전득 소유권 가져온 사람, 이 집에다가 병이. 저당권 잡아서 이 집에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압류했어요, 가류했어이 집에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을 갖춰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이 깨져도 집은 돌아가요. 그럼 집에 붙어 있는 애들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선이면. 집이 있으니까. 집이.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굳이 이것들을 애울 필요가 없게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이걸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시험 볼 때마다. 이게. 뭐 옛날 과거사이긴 하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이렇게 외워버리면 편하더라.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가 있냐면 완벽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이 3자라는 건. 여기 보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가 되거나 등록이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끝내볼게요. 채권을 뭐요? 양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압류한 사람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여기다 덧붙인 다음에 요거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가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보호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가 없는 수증자, 뭐 증여를 했어요. 매수자가 증여를 했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그 집을 받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럼 아직 등기가 안 넘어온 거죠? 그럼 애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 수익자 기억나요?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있잖아요? 네, 수익자 보호돼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보호가 안 되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어, 요것만, 대충 요것만 알아도, 어, 대, 답을 곤란해요. 근데 27회 때인가 이 문제를 내긴 하더라고요. 갑이 집이 있었다. 아니, 토지가 있었다. 그런데 토지를 을하고 매매했다. 그럼 토지가 넘어오겠죠? 근데 매수자가 여기다 건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계약이 깨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손이요.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 이유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계약을 해제가 되는 거지. 이 건물과 건물을 매수한 을 간, 아니, 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를 다시 샀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요 기약, 원뿌리에서, 원뿌리에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나온 거죠? 이건 이해관계인이에요. 이건, 이게, 이, 이게 이해관계인, 삼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토지를 매매했고, 매수자가 건물을 올렸고,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이 토지 매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시킬 이유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보호되는 사람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 엄청 중요하게 돼 버린 거예요, 시험 자체가. 자, 어좀 쉬었다가 와야 될것 같아요.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